네, 안녕하세요. 닥터드럼 김규 원장입니다. 오늘 배워보실 리듬은 재즈에서 이제 스윙 리듬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간혹 재즈는 어렵다, 스윙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제 재즈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즈에서도 쉬운 곡이 있고 어려운 곡이 있고요. 락에서도 쉬운 곡이 있고 어려운 곡이 있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윙 같은 경우 이제 195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주류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 전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락이 탄생되면서 이제 음악의 주류가 바뀌고요. 그건 이제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현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힙합이라든지 댄스 음악이라든지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트로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락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저희 기초과정 교재 유닛 12. 네. 저희 기초과정 교재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단계가 바로 스윙 리듬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템포는 60이고요. 일단 이건 세대 떠는 표로 진행이 됩니다. 원 타타, 투 타타, 쓰리 타타, 포 타타, 원 타타, 투 타타, 쓰리 타타, 포 타타. 요거 해주셔야 되고요. 투 타타, 원 타타, 투 타타, 쓰리 타타, 포 타타, 원 타타. 아이고. 원 타타 투 타타 쓰리 타타 포 타타 원 타타 투 타타 쓰리 타타 포 타타 원 타타 투 타타 쓰리 타타 포 타타 투 타타 쓰리 타타 포 타타 원 타타 투 타타 쓰리 타타 포 타타 원 타타 투 타타 쓰리 타타 지금 이제 저희 교재에 있는 세 가지 리듬을 했고요. 지금 이 기본 패턴이 재즈는 이제 라이드 심벌 위주로 진행이 되겠고요. 8비트를 보시면 원 타타 투 타타 요 리듬이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 스윙 리듬과 8비트 리듬과 비트는 두 번째, 네 번째 살아 있고요. 그래서 뭐 요즘 같은 게 이제 재즈 음악보다는 저희가 이제 팝, 락, 뭐 트로트를 많이 접하다 보니 재즈 음악을 이렇게 많이 접할 기회가 없지만, 네, 이 재즈 음악도 1900년대 이제 주류 음악이었고요. 이 음악들 맞춰 저희가 지금 클럽에가 춤추는 것처럼 춤도 추구했던 주류 음악이기 때문에 꼭 어렵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쉬운 리듬부터 접근하시면은 이제 재즈 음악을 접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락 음악은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 기존 락 밴드들이 했던 거를 정확히 카피를 똑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재즈 음악은 임프로비제이션, 즉흥 연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의 연주들을 뭐 그때그때 같이 연주하는 사람들의 이제 연주나 또 기분에 따라서 임프로비제이션, 즉흥 연주를 하게 돼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재즈 음악은 현재 뭐 IT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흐름에 빨리 흘러가잖아요. 또는 지금 많이 또뭐 중고등학생들이 시간이 없지만은 이런 재즈 음악을 접해두면 그 사고력과 즉흥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또 어떻게 보면 뭐 의료분야 의사분들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그 재즈 음악들을 취미로 이렇게 배워두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재즈 리듬 한번 배워봤으니까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꾹꾹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재즈는 다음 이제 컴핑, 응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